후쿠오카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영상 중에서 아네모네 피쉬, 베트남에 있는 아네모네 피쉬하고 예를 들어서 보르네오나 다른 적도권 아네모네 피쉬, 일명 크라운 피쉬의 어떤 비교도 좀 해볼까 합니다. 일단 후쿠오카에 가면 안토이 항까지 이동을 합니다. 차로. 숙소에서부터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안토이 항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섬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주 섬이 여섯 일곱 개까지 여기는 케이블카가 연결된 섬인데 일단은 케이블카는 여기에서 요 정도. 요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대략 한 7.5km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프리다이빙 또는 스노클링을 가게 되면은 여기서 보트를 타고 지금 안토이 항에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. 요 정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메이러섬 이쪽에 이동을 해가지고 1차 스노클링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 뭐 점심을 먹고 2차, 3차 보통 3개의 섬을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. 거리상으로는 12.5km 정도 나오네요. 돌아다니면은 뭐 15km, 16km 다시 오면은 대략 한 30km 정도 이동한다고 보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, 그렇다고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, 이 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피드보트를 탈수 있습니다. 이렇게 넓은, 아주 그냥 그 넓은 바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자, 그러면은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, 지금 범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아네모네 피쉬의 일종인데, 베트남에서 특히 푸꾸옥에서 발견되는 크라운 피쉬의 일종입니다. 아네모네 피쉬 자체가 뭐 니모 피쉬라고도 얘기하는데, 니모 피쉬는 오리지널은 뭐 코타키나발루나 이런 데 보면은 니모피쉬를 발견할 수 있고, 푸꾸옥에서는 약간 색동가리 피쉬, 요런 머리와 몸통 사이에 하얀 띠가 있는 요 피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네모네 속에 숨어서 살고 있는 크라운 피쉬, 아네모네 피쉬의 일종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이런 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제법 많아졌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아네모네 피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 크라운 오브 디 오션 아네모네 피쉬스 오브 디 인도 퍼시픽 지금 보면 요게 니모 피쉬 대표적인 아네모네 피쉬는 크라운 피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얘기하는데 약간 공격적이고 숨어 있고 그 지역을 보호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런 크라운 피쉬가 있고 다음에 요거는 지금 색이 빨간색입니다. 예쁘네요. 지금 베트남 푸꾸옥에 있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색상만 이렇게 좀 다르네요. 지금 요게 지금 베트남에 있는 크라운 피쉬, 아네모네 피쉬의 일종입니다. 얘는 니모 피쉬 대표적인
파인딩 니모에서 등장하는 이모피시. 이것도 좀 색이 다채롭네요. 특성은, 아네모네피시의 특성은 일단 그 세로로 이렇게 줄이 있는 게 특성이네요. 1차적으로 보면 얘도 세로, 얘도 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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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로로 얘도 세로. 흰색이 뚜렷한 앤데 이렇게 세로로 그 줄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. 아네모네 피쉬에 관한 글을 요거를 나중에 링크를 해서 얘는 세로가 아니라 등줄기에 있네. PDF 파일로도 저장이 돼 있네요. 요거는 등줄기 특이하네. 이 사이트는 일단 저장을 해놓고 편집을 한 다음에 링크를 한번 걸어놓겠습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 영상을 보겠습니다. 자, 영상 보기 전에 한번더 아네모네 PC를 안토이 향해서 출발해서 범섬에서 촬영한 아네모네 PC, 크라운 PC의 일정입니다.